마지막 공연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남아 있는 표가 하나도 없다고요. 네. 확실해요? 확실해요. 나 어제 오펜하이머 연극 보러 갔다 왔는데 누구 보신 분? 아 여러분 정말 진짜 꼭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보러 간 거예요?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요.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남자가 고급 사무실을 차지하겠죠. 이렇게. 밑바닥 계급도 초고속 신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표를 구하기 시작했죠. 대기자가 10명이었어요. 취소표가 딱 두 장 나왔어요. 두 장이요? 네. 그저께는 딱 한 장. 저는 매표소 직원입니다, 손님. 네, 알아요. 저는 대기 순서나 자리 배치, 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째서 그것이 불공정한지 등의 사안을 중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안내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만. 네, 그렇지만 이건 긴급 상황이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죽기 전에 괜히 힘만 빼지 말고 뿅뿅뿅. 2분 길버 게임에서 퇴장. 최고 점수를 찍었을 땐 정말이지 온 오락실 사람들의 내 이름을 외쳤다니까요. 야마 니가 이 오락실 왕이다 왕! 야 누가 얘 데리고 와서 콜라 하나 사줘! 자 지금부터 오펜하이머의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 오늘 밤 공연의 마지막 취소표를 판매합니다. 지금 수많은 인파가 매표소를 불렀며 서로에게 발톱을 끊으며 아들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할 때 나는 그 절박한 낭송을 뚫고! 당신만을 나의 특별한 친구를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호감을 쌓아버린 그 남자를 찾아낼 거라고. 선조들이 왕립한 줄성이 시스템을 그냥 따르란 말이야. 이 시스템은 너희들이 오기 전까지 문제없이 아주 잘 돌아왔어. 여기 우리가 만든 줄성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딴 데 가. 나는 여기까지 버스를 세 대나 타고 왔어.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세 대